간추린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당정청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오늘 간담회에서 이낙연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기 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문 대통령이 국민을 위로하고 소비 진작하는 취지의 지원금을 강조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 경기도 화성의 신한농장이 당국의 살처분 명령에 응하지 않다 오늘 끝내 살처분을 진행했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산란닭을 키우며 달걀을 생산해온 이 농장은 지난해 12월 인근 3km 내 한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살처분 행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신한농장 관계자는 문제가 많은 살처분 강제 규정이 바뀌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그동안 버텨왔다며 두 달간 닭 사육 비용과 반출이 금지된 달걀 130만 개를 쌓아놓는 정신적 고통 등을 감내할 힘이 없어 살처분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서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11부는 오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용화여고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학교 교실과 생활 지도부실 등에서 제자 5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오늘 외교 당국자 화상회의를 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3국 간의 긴밀히 협력 공조에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3자 화상 협의 사실을 전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관계, 특히 동북아의 핵심 동맹인 일본, 한국과 관계 강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후 한미일 3국의 외교 라인이 한자리에서 현안을 논의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